영어 원서 읽기 리뷰 명문장 명대사. 이번 편은 지난번 The Road의 작가인 Colman McCarthy의 All the Pretty Horses입니다. 주인공으로 존 그레이디가 등장합니다. 맷 데이먼이 영화에서 열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롤린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카우보이입니다. 멕시코로 내려가서 말을 다루는 기술을 인정받습니다. 목장주는 특히 존 그레이디를 총애합니다. 그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를 아낍니다. 문제는 존 그레이디가 그 목장주의 딸과 사랑에 빠진 일이었습니다. 목장주의 딸은 멕시코 시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목장에 들립니다. 존 그레이디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목장주가 이 일을 알게 되고, 그가 누명을 썼던 이를 빌미로 경찰들이 그를 잡아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존 그레이디는 경찰서로 끌려가고, 경찰서장은 돈을 요구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주옥 같은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장주의 딸이 미국인 카우보이와의 사랑을 포기하기로 하고 존 그레이디와 그의 친구 롤린즈를 석방시키게 됩니다. 교도소 밖을 나온 존 그레이디와 롤린즈는 갈 길이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작가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롤린즈는 이 지긋지긋한 나라, 위험한 나라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존 그레이디는 목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목숨값과 바뀐 것인 걸 알고 그리고 자기를 떠나가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끝나야 되는데 존 그레이디는 그곳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또한 이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 그레이디는 그 부패한 경찰서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총한 자루 가지고 가서 경찰서장을 포로로 잡고 자신의 말과 친구인 롤린즈의 말을 되찾습니다. 국경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교도소 밖으로 나왔을 때한 번, 그리고 목장에 돌아갔을 때 사랑을 희생하면서 나의 목숨을 구해준 그 여인에 대한 감사함. 그렇게 슬프고 쓸쓸하게 보통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가진 소중한 것, 내 재산, 내 신념, 그리고 내 사랑.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악당들이 그것을 쉽게 가져가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되찾으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 작품을 읽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더 로우드에 나오는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아버지의 모습도 이존 그레이디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이 한결같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 소중한 아들을 지키고 그 길의 여정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 그것이 작가가 생각하는, 작가가 바라는 잃어버린 미국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책 읽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먼 메커스의 Old Pretty Horses 명문장 보시죠. His own father, 그의 own, 자신의 father, 아버지는 said, 말했습니다. That 내용, 동사 하나 형용사 뒤에 대신 내용이죠. No, no는 제가 만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who,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떤 사람? has not gone. 자, go는 go의 과거 분사죠. go
when gone. 앞에 has가 붙으면요, 우리나라 말에 없는 표현인데요. 전에서부터 지금까지란 뜻입니다. not은 아니죠. 결국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은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니은으로 해석하죠. 어디로? to war, 전쟁으로. horseback. horseback은 말등인데요. 말등에 타고 결국은 말을 타고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can never truly 진짜로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는데요. 결국 앞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horse, 말을.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말을. It is supposed. Supposed, 생각하다죠. 생각하다. 자, 그런데 앞에 is 비동사가 나오네요. 뒤에 ed가 나오죠. 이거를 수동태라 그럽니다. 이 수동태란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이 중요한데요. 뭣뭣을 당한다, 뭣뭣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생각함을 받는 거니까 생각되어지고 있다, 생각된다, 그런 뜻입니다. to는 뭐뭐로 올렸듯이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갈 거라고, 뭐뭐일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대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을까요? those는 저것들입니다. 근데 영어는 사람하고 물건을 같은 단어 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뒤를 읽어봐야겠죠. who 관계대명사인데요. who는 관계대명사 중에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저 것들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어떤 사람들? do not know. 알지 못하는 사람들. history.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are 뭐이다? condemn. condemn은 원래 비난하답니다. 비난하다인데요. 비난해서 어떤 좋지 않은 운명에 처하다, 어떤 형벌에 처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다. 여기도 똑같이 비동사 뒤에 ed 똑같이 수동태입니다.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다. 또 뭐뭐 하도록 뭐뭐일 거라고 어디 어디로 갈 거라고 뭐뭐 할 거라고, repeat, 반복할 거라고, it, 그것을. 이것은 역사죠. 잘못된 역사를 계속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되게 많이 듣죠.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I don't believe. 이 콤마가 있어야 되는데요. apostrophe. 이 작가의 특징인데요. 앞에 나오는 말의 줄임말의 apostrophe를 더 생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타가 아니고 이 작가가 원래 처음부터 뺐던 겁니다. I don't believe. believe 믿다. 난 믿지 않는다. knowing. 자, ing도 두 가지 겉하고 있는 중에 것입니다. 아는 것이 can save. 구원하다. 구할 수 있다고 us, 우리를. 결국 여기에 지금 칸막이 되시죠? 내용을 나타내는 대시 지금 생략된 겁니다.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 안다는 것이. 뭔가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할 수 있다고 우리를. 물론 이건 작가의 생각입니다. 저는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What is a constant? What is 두 가지입니다. 무엇? 것. 여기서는 이제 것이겠네요. 것. 어떤 것? constant. 꾸준한인데요. 꾸준히 몸하다 할 때. 그래서 한결같은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늘 있는. 여기서 한결같은이라고 해석해 볼게요. 한결같은 것. 어디에서? in history. 역사에서 한결같은 것은 늘 흐르고 있는 변함없는 것은 is이다. 뭐이다? a 한 thing, 한 것이다. 대신 이게 명사 뒤에 보통 대신은요, 관계대명사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때 미국인들은 관계대명사나 아까 말씀드렸던 that 칸막이나 뭐별 차이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두 개를 나누는 것은 문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영어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문법 학자들이나 해야 될 일이죠.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시험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것, 어떤 것? even, 심지어, got, 신이죠. 자, 이거는 중간에 껴가지고 앞에 있는 신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어떤 신? who, 관계대명사, knows, 알고 계시는 신. all,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대신 이제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어떤 모든 것 can be known. 자, be 동사 뒤에 과거 분사죠. know 알고 있다, knew 알고 있었다, known 과거 분사. be 동사 뒤에 이리는 수동태죠. 알려지다. 알려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조차도 seems 제 눈에는 보입니다. power, 힘, less 뭐뭐가 없는입니다. 힘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to change 바꾸다인데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은 바꾸다가 바뀌다로 바뀝니다. 바뀌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영어가 대충 얼렁뚱땅 같죠? 그래도 이게 영어에서 정착된 법칙입니다. 바뀌기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투는 뭐뭐 하기에 정도입니다. 스스로 바뀌기에도 힘이 없다. 결국은 뭔가를 안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He, 그는 repeat it.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다. What은 무엇 것인데 여기서는 것입니다.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had once, 한때 한번 told, 말씀하셨던 것을. 자, 볼까요? tell이 말하다죠. told, 말했다. told,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 앞에 head가 나오네요. head 뒤에 나오는 과거분사는요, 더 전에를 뜻합니다. 더 전에. 앞에 기준이 있습니다. 앞에 볼까요? repeat, 반복하다. ed가 과거죠. repeated 뒤에 과거가 나오는데요. 이 과거 전에 이미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동작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그는 반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That, 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scared, 겁먹은, the money, 겁먹은 돈. 겁먹은 돈은 이상한데요. 겁먹은 돈이 어떻겠습니까? 겁을 먹고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건 돈. 그런 뜻이겠죠. can win, 여기 이제 영도 어퍼스로 비교해서 생략된 건데요. 작가의 특징입니다. can win. win은 이제 이기다인데요. 승리를 얻다. 뭐 그런 뜻인데 아마 이제 내기 같은 데서 이기다. 그런 뜻이겠죠. 내기에서 이길 수 없다. and 그리고 worried. worried는 걱정하는입니다. 걱정하는. 걱정하고 있는 man. 사람은 can't learn. 사랑할 수 없다. 이 작가가 저희에게 던지는 도전이죠. 여러분, 도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쟁취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Old Pretty Horses 명문장 명대사였습니다.